아멘. 아멘. 아이고, 기억이 기운이 안 없어서 비선생님 없어요? 마시겠네. 예. 아이고, 오늘 저녁 기대했더니 또 오늘 안 들어왔네. 지영이는, 지영이가 저기, 목사님, 장 목사님 그렇게 좋아하는 줄 나도 몰랐어.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이제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전화를 안 하시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서 참다 못해서 터뜨렸다는 걸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딴 사람은 전화해도 소용이 없어. 말씀하시는 분이 전화를 해야 돼. 아멘. 순택이 형제님 하셔야 되고, 영식 형제님 하셔야 되고, 저들이 말씀하시는 분이 하셔야 돼. 높으신 분이 하셔야 돼. 그래서, 아, 참, 너무 목마른 사람이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지가 이렇게 바라던 것이 안 오면 속이 상하죠. 저는 어저께 저는 젖을 못 먹고 자라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저녁을 좀 늦었어요, 저녁이. 항상 그 시간에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어. 그런데 저녁을 먹는데, 해서 먹는데, 기운이, 내가 밥기운이 떨어지면요, 아무 때고, 기운이 쫙 그냥 빠져버려요. 이 숟갈들 기운이 없어요. 나 기운도 그렇게 없는 기운이 난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게 젊어서부터, 그래요, 젊어서부터. 근데 젊어서는 밥한 숟갈만 들어가도 그냥 바로 이 느낌이 와요.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올라오는 기운이 한 숟갈만 들어가도. 근데 지금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그게 한 시간 있어야 밥을 먹고 한 시간 있어야 기운이 올라오지 않나요? 그래, 그게 늙었다는 증서 같아. 이게 어떻게 뭘말할 수가 없어. 이 기운이 없는 것이 그냥 손도 떨리고 다리도 떨리고 이 몸도 달달달달달달 떨어. 그러면서 기운이 쫙 빠져요. 그래서 어제저녁에 그런 밤에 어제 저녁이 그런 거는 또 오랜만이야. 아침에 그런 때가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올 때는 그렇게 많지 안 했는데, 어제저녁에 그렇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서는 이제 한참 이렇게 이제 밥을 먹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드러넣어서, 그런 때는 밥을 먹고 이제 드러넣어야 돼요. 드러넣었다 보니까, 아, 시간을 보니까 8시 반인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그러고서는 저 그때서 들어가려니까, 아유, 기운도 없고, 아이고, 오늘 저녁 그냥 참아야 되겠다. 그러고 내일 올라온 거라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있는데, 저녁에 이제 미화가, 혜정이 언니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 미화가 전화해본다고 그랬는데, 전화하니까 안 받는다고 그러셔. 그래서 전화 안 왔는데? 그랬더니,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딴 데를 눌렀네비지 뭐. 그러면 전화는 안 왔어요. 그랬지. 그랬더니, 예, 혜정이 언니가 밤에 전화하고, 또 저기 계량이가 또 언니 왜안 들었느냐고 또 전화하고, 밤중에 그렇게 또 전화가 와서 저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어제저녁에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이럴 때 아무도 관심 안 갖고 그냥, 아이고, 뭐, 들으면 들고, 말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하는데 그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들으면 들고, 말면 말고, 그냥 그런 생각 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지영이가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러면서, 그래도 얘는 이제 딴 사람은 바라지 않아. 꼭 목사님이 하셔야 돼. 그래서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이 방을 만들 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멘. 식구가 적으니까 너무 좋아요. 아, 식구만 이런 지영이가 이런 말 하지도 않아. 식구만 하는데 누구는 챙기고 누구는 안 챙기고,
소름은 들고 말만 말지 누가 그렇게 챙기겠어요. 근데 우리 식구가 적다 보니까 안 챙기면은 서운한 게 그게 드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정말 어제 저녁에 진짜 이제 한 시간을 지나니까 그때도 좀 조금 생기가 이제 돌더라고. 그래서 전화해 주신 한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아, 우리 있는 이 투팸이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을까.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좋으시, 이 식구들이 이렇게 오손도손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게 뭐겠어요. 이거지. 뭐, 사랑한다고 뭐, 우리가 어떻게 뭘 갖다 주겠어요. 뭘 하겠어요. 말로만 그냥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지.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아, 오늘 성경 말씀을 하시는데, 다 무서운 말만 하셨어. 무서워. 아니,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다는데, 이런 말을 왜 썼지? 너무 무서워. 무서운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하시잖아.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놓이네. 그래서 이 성경대로 이런 이렇게 이 말씀 뭐 이걸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 뭐 아까 뭐뭐한 소자를 뭐 실족해 하면 뭐 맷돌을 뭐 목에다 걸고 물에 빠지라고 하고 별소리를 다 하셨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는 법이 있어요? 누구 하나를 소자를 실족해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거 하잖아요. 나는 하고 산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은 그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엄청 많아. 오늘 그냥 아주 다 무서운 말씀만 하셨어.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예수를 안 믿으면 또 이런 지옥불에 던진다라고 막 이러니까 또안 믿는 사람은 또막 무서워서 또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오늘은 막 머리가 그냥 혼란스럽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다 생각하지 말라는 게 마음이 놓이고, 아 이런 거 저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런 말을 다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이걸 다 지킬 수가 있어요? 다못 지키니까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지. 왜 달렸겠어요? 아이 왜뭐 십자가에 뭐 예수님은 달리고 싶어 달렸겠어요? 달릴 운명이야 운명이라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은 또 저기 뭐 11시 식구들은 또 옛날 일로 돌아갔다 그래. 옛날 일로 돌아갔던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해서 우리는 다그 속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그러고 또 거기에서 살으니까, 아, 영신 형제는 나는 그 소리가 항상 내 안에 아주 박혀 있어. 그 말씀을 듣고 살다 보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진다는 게 진짜 100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이, 우리가 다 이, 뭐, 식구들, 뭐, 한 사람 한 사람 다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든다고 해서 내가 그거 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다 짊어지고 가야 돼, 내가.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누구더러 짊어지고 가라고 그래갔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받아주지. 아니 그거 다 버릴 것 같으면 뭐 아무 걱정 없지. 근데 그거를 짊어지고 가야 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야 돼. 예, 짊어지고 가는 그 인생을 이렇게 내가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감사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잘못을 내가 그게 덮는 거야. 덮으려서 덮는 게 아니고 그냥 덮어줘. 그냥 그 잘못을 그냥 덮어줘. 아이고. 뭐, 한 사람, 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뭐, 몇이나 되겠어요, 누구든지. 같이 사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그런 거다 덮고, 이렇게, 그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정말 안 하던 그 삶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사는 거를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고 하나님이 이거를 해주시는구나 생각을 해요. 아이 우리 집 양반에서 설거지는 생전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아 요새 설거지를 너무 잘해줘요. 그게 너무 나는 너무 신기해. 아 시키면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맨날 시켜요? 그래서 그냥 안 시키는데 요새는 안 시켜도 그냥 하는 걸 보면은 아이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네. 내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알고 저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담아서 설거지를 저렇게 해주네.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아이고 그 우리 심장을 쳐다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아이 사람이 아름다울 수가 있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그냥 그런 복이 저절로 와서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이시더라. 내가 서울에서 그 하겠어요? 뭐라고 해갔어요? 그냥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렇게 살게끔 해주더라고요. 그래, 이런 복을 이렇게 나에게 준이 삶을 이렇게 주니까 맨날 행복하다고 하고 나같이 행복한 사람 나와보라고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살아요, 저는. 그래서 정말 이 투페임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놨어. 여기다 갖다 놨어. 너는 여기 와서 살아야 돼. 여기 와서 살아야 딴 데가 살수 없어. 그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듣는데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투페임에 갖다 놔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씀 들으면서 또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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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쓸쓸시네. 해정내님 마이크 켜보세요. 네. 시즈니처럼 말좀 잘했으면 시즈니는 왜 이렇게 말을 그렇게 이쁘게 잘하는지 어디가 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또 아까 미화 참 미화 얘기를 안 했는데 어제 저녁이 미화 너무 고맙고 늦게서 내가 그거 저 카톡에 올린 걸 봤거든. 그래서 아이고 그동안 미화가 좀 아이고 궁금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 미화 너무 고마워. 네. 전화를 잘못했나 봐요. 어제 전화했는데. 잘못했네, 미화.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니, 마가 마음을 그렇게 참 진하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그 사도시대 때그 사도들의 그 핍박받고 그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진짜 우리는 뭐 과정이 왔네 뭐했네 해도 우리는 거저 받아가지고 거저 사는 것 같아요. 아멘. 진짜 너무 시대를 잘 만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죽고 다시 난이 생명을 몰랐을 때는 저기 뭐야 문자대로만 하니까 이래면 지옥 가고 저러면 지옥 가고 하여튼 그러니까 저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듣기 싫겠어요. 진짜. 근데 상대방이 듣기 싫겠다 그런 생각도 못 했어요. 진짜로 그냥 거짓것대로 그
그러니 이 아름다운 그 생명을 살리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아름답게 전해야 되고, 우리가 지체들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가장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글씨는 열심히 읽었지요. 그렇지만 안 됐다고요. 지금도 뭐 온전하지는 못하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어떤 말을 해도 우리가 뭐야, 그 모든 말을 이렇게 듣고 소화할 수 있는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 지체들의 표현이 다 아멘이 되고, 그전에는 왜 저런 말을 이렇게 하지? 그전에는 맨날 그런 식으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표현이 되든지 좀 힘든 표현도 그냥 그게 싫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훈련이니까 어떤 일이든지 인내할 수 있고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것을 꼭 경험해야 내가 사람이 되는 거지. 이제 이런 쪽으로 늘 우리가 보니까 참 소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 우리의 삶이 그래도 이 정도로 표현이 된다는 것도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기 은정이가 나별 말도 안 했는데 가난한 심령은 그별 말도 아닌 것에 그렇게 그 감동을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읽으면서 아 이렇구나.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 아래 부은 것은 내가 이 주님이 내 전부인데 드릴 것은 이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고 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을 향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온전하니 깨뜨리지는 못하지만 날마다 이 생명 안에서 이 선악과를 늘 이렇게 말씀 안에서 물과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선악과 잔재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씻겨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그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더 즐거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김을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이끌어 가시길 나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진짜 소금 치듯 산다는 건 그게 엄청난 아픔이잖아요. 뭐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그래도 그것이 소금 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에 문둥병 뭐돈 아니 그 성경에 있는 병들이 육신의 병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생 관계에서 그렇게밖에 살수 없는 인생을 이렇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전부 생명으로 바꿔준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저녁에도 그냥 마가를 피피깊이 연구하셔가지고 이렇게 들려주셔도 그 중에서 뭐몇 말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또 내가 못하는 것은 또 지체들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연합해서 아름답게 정리되고 짜여지는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진짜 하루에 세 끼를 밥 먹듯이 이렇게 생명을 늘 앞에 가신 분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니까 늘 자기를 부인하는 게 주님을 인정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어떻게 내가 뭐 진리적으로 보이게 어떻게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삶 속에서 한 생명 한 생명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생명 안에서는. 그게 내가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한게 아니라 이 나를 부인하는 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나를 부인하는 삶으로 이 생명이 이끌어지니까 그냥 살면 되더라고요. 계산도 안 하고. 내 생명만큼 이렇게 날마다 진짜 그전에는 그거 어림도 없죠. 그거를 그냥 넘길 수 있나요? 어림도 없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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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그럴 때그 이렇게 뚜렷하게 부인될 때는 너무너무 아버지 앞에 그냥 마음속에서 막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또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이고 힘들다. 저 아까 미국에 있는 미순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닌가? 차민격. 지금 보니까 가우디인가? 혹시 미주에 있는 미순자매 맞아? 맞으면 얼굴이라도 안 내밀고 인사라도 했으면 좋겠고. 아닌가 보다. 미순아, 혹시 있으면 한 인사 한번 해라. 얼마 전에 저한테 카톡 한번 왔더라고요. 미순이가. 상두쌤 마이크 꺼졌어요. 근원이 이모 불러라 안 되겠다. 그렇지 않아도 잠적이 오랫동안 야, 흐르길. 잠깐만 희자 누님 켜서 타 지금. 니 조금만 네네네네. 기다려. 네. 아이고, 참. 하여튼 말씀은 중간부터 들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요새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오전에 일 나가고 또뭐 하나 자격증 하나 달라고 뭐 교육받으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접지를 해요. 우리 집 근처에 한 15분만 걸어가면 삼양 검은 해변 해수욕장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검은 모래라고 해가지고 그뭐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녁 때 나가면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거기 이제 저녁 때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오다 보면 시간이 너무 늦어요. 막 8시 다될 때도 있고, 막 그러다 보면 밥 먹고 뭐 하다 보면 피곤해가지고 그냥 들어와 있고 그러는데, 아, 오늘은 좀 늦게라도 좀 들어가야지 답답하다.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반갑고, 영성 형제의 말씀을 중간부터 들었지만, 아, 그래도 너무 은혜가 되고, 오늘 말씀 들은 중에서 생각나는 게, 그 마가복음 읽으셨잖아요. 9장 41장. 이제 거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는 우리가 누구냐, 우리. 우리. 우리라는 거는 선악과를 먹은 생명이 아니고, 바로 생명과를 먹은 자로서, 우리는 허물어진 사람을 말한다. 허물어진 우리다. 그 안에는 비교의식도 없고, 적대감도 없고, 다 소멸되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공동체다. 세상은 작은 것을 무시하지만 작을수록 사랑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네,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작은 자로 발견이 되고 그런 게 너무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자 조각이죠. 그냥 하나님 나라의 건축을 하는 어떤 작은 재료? 작은 재료라고 할수 있는데, 그 재료가 없으면 정말 멋진 집이 나올 수가 없고 건축이 되질 않죠. 근데 정말 이게, 작은 자로 발견된다는 게 이렇게 또 은혜가 되고, 여기 그 당시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심한 배척과 고난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참, 그분들한테 감사가 됐어요. 그분들이 먼저 갔잖아요. 그분들이 먼저 가셔서 예수님의 그 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고난을 받고 참 그들의 그 숭고한 죽음이 우리 시대에 와서 우리가 참 이런 은혜를 누린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됐어요. 감사가 되고 또그 말씀 중에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하셨는데, 여기 문장을 보면 정말 무시무시하고 소름 끼쳐요. 그러니까 이것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정말 지옥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야, 이거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 굉장히 무서운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예전에 생명이 없이 읽을 때는, 어머, 정말 지옥이 있는가 보다. 다 이렇게 알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구교회 와가지고 이열레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공간이 아니라 어떤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정말 깊이 공감했어요. 아, 상태. 그렇지, 상태구나. 우리가 뭐 천국 가본 것도 아니고 지옥을 가본 것도 아니고 꿈속에 본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본 것도 아닌데 그 생명 안에서 아, 이거는 공간이 아니라 내 삶의 상태, 인생의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렇게 떠올라지고, 이 문장을 읽으면, 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은 정말 정말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진짜 죄를 싫어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죄라는 게 뭐겠어요? 죄는, 위치탈한 거잖아요. 행위 이전에 위치탈한 게 죄였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의 자리에 있지 않고 천사를 혼모하는 천사의 자리에 있었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날마다 비교하고 괜히 시기심도 나고 나는 왜 저만큼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요만큼밖에 갖지 못했지? 나는 왜더 많이 배우지 못했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비교의식도 우리가 그런 게참 많았잖아요. 근데 생명을 우리가 알고 난 후에는 진짜 그런 게 깡그리 다 소멸됐어요. 우리는 누구랑 비교할 것도 없고, 나라는 존재 자체로 정말 이거는 굉장한 존재죠.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겠어요. 다 저마다의 색깔이 있고, 저마다의 기능이 있고, 다 이런 것들이 연합을 해서 교회 건축을 하니까, 정말 우리는 비교의식이라든지, 시기 질투라든지, 뭐, 배 아프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이렇게 만족을 하고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죄의 상태, 정상적인 사람이지 않은 그 천사의 자리에 있을 때는, 죄를 지어도, 아, 이게 죄인가? 뭐, 큰 죄는 드러나겠지만, 우리가 뭐, 눈으로 보는 죄, 마음에 보이지 않는 죄,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은근히 죄를 또 싫어하기도 하지만, 또 죄를 좋아하는
그런 경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선악과 세계, 그러니까 죄를 짓는 그 지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죄를 짓고도 어떤 감지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게 많았죠. 우리가 꼭 죄를 짓는 게뭐 누굴 때리거나 폭력으로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말로서 사람의 말로서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뭐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게 다 죄죠. 그게 다 죄의 상태죠. 그런 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게 내가 뭐 신부복을 입고 스님복을 입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자리를 옮겨 앉은 거죠. 다른 자리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런 내가 선악과의 세계 정말 죄 있는 사람들의 그 세계 안에 있다가 내가 완전히 다른 자리로 옮겨졌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여기 마지막에 50절에 보면은 그 전에 말은 너무너무 무시하고 굉장히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는데 맨 마지막에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죄 짓는 상태에서는 죄가 있는 세계에서는 우리가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목을 하더라도 어떤 끼리끼리 뭐 그렇겠죠. 이게 화목이 잘안 돼요. 화목하다가도 그 화목은 한계가 있고 또 깨지고 그런 게참 많았어요. 많았는데 정말 그 화목하지 못한 그런 이탈된 그런 그 사람의 세계, 비정상적인 사람의 그 안에 있다가 자리가 탁 옮겨지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라고 할 때는 모든 음식에 소금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는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아, 그게 바로 우리의 그 소금이고 그런 우리의 세계를 완전히 내 존재가 정말 쓴맛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조미료였다면은 이제는 정말 그 단맛을 내는 그 소금으로 우리가 참 이렇게 옮겨 앉았다. 또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게 너무 놀랐고 또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이미 빛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를 우리의 그 사람의 위치를 이렇게 놀랍게 격상시켜 주신 그 주님을 이렇게 또 생각해 보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뭐 내가 지금 완전히 뭐 천국의 상태를 누리나 또내 자신한테 질문해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너는 지옥의 상태를 누리냐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저로서는 좀 어떤 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화목하는 그 세계 안으로 우리가 오늘도 지체들과 이런 교통을 하면서 이 누림이 있는 세계로 옮겨졌다는 게 감사가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할까요? 네, 말씀 직전에 제가, 오늘 이제, 은나가 직장에서 윗분이 이제 일찍 퇴근하시는 바람에 은나가 조금 일찍 퇴근해서 제가 이제 시내 볼 일도 있고 근원이 책 사러 교보문고 갔다가 택시 타고 들어오는 중이었거든요. 들어오자마자 본문 말씀을 잽싸게 훑어보고 눈이 바빴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도 어떻게 표현되어졌나 봤어요. 그런데 오늘 그 본문 올려주신 그 말씀으로 봐서는 그 뭐랄까 계시된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화 하고
이 본문 올려주신 거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봤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알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 오늘 말씀 제목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 말씀 제목을 따신 게맨 마지막 부분 말씀 중에 있네요. 맨 마지막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가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 성경 50절에 보면 49절 50절에 보면 머지않아 모든 사람이 제련의 불 속을 지나가겠지만 지나겠지만 너희는 영원한 불꽃으로부터 보호받고 보존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보존하는 자가 되어라. 평화를 지키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 안에서 이 소금이라는 의미를 보존재의 의미로 담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옛날에는 방부제나 그 압축팩 같은 게 그런 기술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때에는 다방 고등어를 만들어서 고기를 상하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상하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부 환경의 병균으로부터 그 고기를 싱싱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소금을 쳤잖아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메시지 성경 안에서의 그 소금의 의미는. 소금은 좋은 것이로 내 맛을,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리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맛을 유지하고 또, 우리가 지금 죽고 다시 난이 생명을 보존케 하는 그 어떤 의미의 속성이 이 소금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존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42절, 본문에 올려진 42절하고 메시지 성경 42절을 봤어요. 42절에 접속사로 시작되거든요. 42절에, 본문에 올려진 것은 또 누구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짐이 나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라는 접속사로 되어 있는데 메시지 성경 안에서는 42절 첫 시작이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또라는 이 무슨 접속사인지는 제가 까먹었지만 또라는 의미는 연결되어지는 의미를 갖잖아요. 그리고 또는 뭐 그렇게 이 앞절과 이어지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메시지 성경 안에서는 그러나 할 때는 앞절과 완전히 상반되어지는 어떤 형태를 다시 반전을 이제 뒤집어서 설명할 때 그러나 할때 그런 접속사를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시지 성경 안에서 봤을 때 오늘 시작한 본문 38절에서 41절까지가 결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에게 질문을 했잖아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따르지 않는,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 이 공동체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예수는 나를 따르는 것보다 어떠한 사람을 따르는 것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시켜 주셨거든요. 사람을 따르고 공동체를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능력 있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한 잔을 주어도
우리 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졌거든요. 이렇게 해라. 그래서 너희에게 물한잔 주어도 그는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알아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41절까지의 결론이었던 거였죠. 그러나 너희가 이러이러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어떤 그어벌 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복이 되지 않는 어떤 환경이 너희 안에 지배가 될 것이다. 그런 것이죠. 제가 메신 성경 안에서 봤을 때는 38절에서 41절까지가 결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주었던 것은 앞전에 말한 예수 이름으로 행한 그 모든 것이 선한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나 하고서 이제 어떤 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어떤 의미적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은 앞전에 있는 어떤 예수의 말을 더 강조시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고 강조시키기 위해서 반전되는 그런 어떤 것을 강조하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지? 그 42절 2절에 이제 한세 군데만 제가 한번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은 그러나라고 시작해서 너희가 어린 아이처럼 순진하게 믿는 이들 중에 하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거나 그들의 믿음을 이용하여 너희는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너의 목에 맷돌을 달고 호수 한복판에 뛰어드는 편이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앞에 뭐지? 연약한 지체들, 나보다 더 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업신 여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의 세계잖아요. 어떤 능력의 세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따르고자 하는 어떤 무리의 공동체의 힘이 느껴지는 그 능력의 세계가 아니라 어린 양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믿는 이들 중에라고 그랬거든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믿는 이들 중에 그 연약한 지체들,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못 살게 굴거나 괴롭히지 말라고, 그래서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뒤로는 너의 네 손이나 발이 하나님께 방해가 되거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찍어 내버리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손과 발은 어떤 행위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 어떤 나라를 위해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어떤 봉사를 하거나 돕거나 어떤 선한 행위를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주관적인 어떤 다가오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PM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한미라가 하는 일들은 노래를 한다거나 작은 부문에 내가 섬김이 있다거나 최근접적으로는 제가 근원이를 섬기고 있잖아요. 근원이를 돌보고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 앞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2PM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너와 내가 가족이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누군 나를 위해서, 내 선한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 오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나의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내 행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예수께서 오늘 마가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아니었을까? 나는 어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 안에서 내가 모든 이
내가 손발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이 어떤 선한 행위라고 하는 이것이 다시 곱씹어봐서 여기에 내 선한 것과 내 옳음과 내 도덕과 나를 알아줘야 되는 어떤 그런 바램과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내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가? 뒤돌아보면서 다시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또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강조했던 것처럼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투표해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아니면 찬양을 합창단에서 노래를 하는데 내 선함과 내 옳음이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옳음과 선한 것이 섞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나를 뒤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는 더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결론을 낼게요. 결론은 그 앞절에 강조하신 것은 제자들은 정작 중요한 가장 중요한 예수와 같이 붙어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와 살지 않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것이 아니라 아, 나 예수와 함께 살고 있어. 나 예수 따라다니는 1등 제자야, 2등 제자야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게더 앞서 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해서 뒤에 이제 반전적인 부분으로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쭉 설명 나열하신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좀 조심스러운데, 오늘 본문 말씀, 첫 마디, 그첫 부분 말씀 구절 올리시면서 딱 지금의 우리가 갈라져 나온 이 상태의 어떤 현실을 딱 즉시적으로 말씀이 딱 놓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어떠한 그 신념적인 어떤 구호적인 말을 외쳐야만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할수 있고 연합할 수 있고 이렇게 같이 할수 있는 그 의미를 두는 것에 대해서 연약한 지체들이 거기에 포함되지 못하잖아요. 자리를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찬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연약한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연약한 지체들이 정령언니나 지영이나 근원이와 같은 그런 어린 지체들이 그 정말 으쌰으쌰 외쳐야 되는 그 구호를 외치지 않은 않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면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가?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어떠한 문제들이 이 말씀 안에서 너무 적나라하게 직시된 그러한 현상인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2PM이라는 하나님 나라 2PM이라는 공동체가 이렇게 또 다시 생명 안에서 다시 존성되어졌는데 우리가 또 이러한 사실을 예수께서 말한 이러한 사실을 우리 안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이 사실 안에서 우리가 또 벗어나는 일이 없었을까? 내 자신 먼저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선한 것으로 이렇게 일을 한 것이 아니었을까? 내 도덕적인 관념으로 일한 것이 아니었을까? 뒤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 이름을 떠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가? 나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에 나도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무리와 같이 누구를 소외시키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는 어떤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참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서 다시 한번 각성을 일으키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시간이 네, 너무 길게 잡을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말 살아서, 아까 실제적인 천국을 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살아서 실제적인 천국을 누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아까 또 말씀 중에 지옥을 사는데 지옥인 줄 모르고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빛이 안 오니까 내가 상대에게 얼마나 해를 끼치고 사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그 말씀하실 때, 저희 그, 우리 겸이 낳고 나서 제가 시댁에서 몸조리를 했거든요. 낳고 나서 이제, 우리 집에 신랑 사촌들이 남자만 13명이에요. 남자가 13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딸을 처음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촌들 중에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우리 엄마가 아이고 그 집에 딸도 귀한데 손녀를 딸라서 기쁘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아버님 좀 솔직하시거든요. 다른 집에 다 아들 만나서 딸로면 참 이쁘겠다 이렇게 싶었는데 막상 우리 집에 딸이 태어나니까 서운하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삐졌던가 봐요.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삐졌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몸조리를 제가 진정에서 안 하고 시댁에서 몸조리를 하는데 제가 하도 방에서 애를 데리고 안 나오니까 우리 아버님이 하루는 제발 애 데리고 거실로 좀 나오라는 거예요. 첫손 주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보고 싶을 텐데 제가 하도 안 나가고 방에만 있으니까 아버님 급하셔갖고 그때 거실로 이렇게 데리고 갔던 그 기억이 나는데 제가 만약에 있잖아요. 이제 철딱선이가 없어서 평생 우리 아버님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어머님이나 아버님을 내가 마음에 엉어리 같은 걸 두고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다른 빛인 말씀이 와갖고 나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를 밝혀주신 게 아닌가. 나 때문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구나 하는 걸 인식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또 말씀 중에 그 하나님 말씀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치우치지 않고 뭐라고 하셨죠? 제3의 길? 제3의 길, 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 또,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까 좀 그런데 내가 사니까, 내가 그 강팍하던 그 마음에서 내 인생의 햇볕이 빛이 들어와서 나를 밝히고, 나를 이제 마음이 열리게 하니까, 그게 바로 나도 살리는 생명 길이었고, 상대도 그 살게 하는 빛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지네요. 그래서 그길 안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 또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는 오늘 텍스트 중에 있던데 하나님 나라는 세상은 작은 것을 무시하지만 작을수록 사랑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말씀하니까 또 며칠 전에 우리 수다 막 떨다가 상두쌤한테 혼났는 날 그날 우리 연구소에 자매들 와갖고 금요일 날 우리 그 고기 구워 먹는다고 수다 떨었는 날 있거든요. 그날 우리 그 진숙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아, 그게 너무 저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진숙이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렇게 강단 있고 강해 보이는데, 그날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애가 진짜 작은 소자인 거예요. 그래서 친정 가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세 명이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자꾸 자기한테 반찬을 이렇게, 반찬 그릇을 자꾸 밀더라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반찬 그릇을 미는데 그게 막 눈물이 나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제 자기한테 밀려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숙이가 그 엄마하고 관계 때문에 엄마가 너무 막 이렇게 얘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이러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막늘 이제 이거 해라 하고 커서도 성인이 돼서 아이를 낳았을 때도 결혼을 내가 남편하고 있는데도 늘 엄마가 조금 더 네가 낳아야 되지 않냐 하고 이래서 늘 이제
다시 대학도 다시 갔다든가, 뭐, 결혼하고도 뭘 다시 공부했다든가, 뭐, 이런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마음이 회복이 돼가지고, 그 엄마가 그렇게 엄마 아버지가 반찬을 자기 앞으로 밀어주는 그 마음을 봤는데, 그게 너무 눈물이 나서, 티안 내려고 혼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런 작은 거 하나에 내가 이렇게 감동을 받고 이래야 되노? 하면서 막 그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야, 진짜 이게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에 우리 인생이 작아 보이는데 이게 전부이구나 이런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모의 마음하고 자기 마음이 통해서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회복돼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건가 싶고 또 이게 실제적인 천국을 누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참 좋았고 그게 생각이 났고 작은 자들은 목사님 오늘 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변두리에 늘 내몰려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누군가 이게 또이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정확한 제 워딩인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저도 저를 생각해 보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만났다는 자체가 내가 변두리에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서 세상 속에 속하지, 세상의 물결 속에 속하지 못해서 변두리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 생명의 은혜가 이제 도달한 거죠. 도달해서 그게 제한 대까지 왔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그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안에는 내가 내 스스로 그 어둠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고 누군가가 그 생명의 펌프질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아까 목사님 거침없이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 생명의 은혜가 거침없이 흘러서 그 도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거침없는 펌프질이 제게까지 도달했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야, 이것 안에서 내가 그이이 펌프질 안에서 이 생명의 은혜 안에서 내 인생이 회복이 되고 내가 그 앉을 자리 설 자리가 구분되고 내가 그 원망스러웠던 그 지난 날들이 다 회복되었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이 거침없이 가야 된다는 이 말씀이 정말 거침없는 물결 이게 우리 인생을 회복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좋고 그 은혜가 늘아 그리고 또 오늘 좋았던 말씀이 이첫 번째 초반에 하셨던 말씀인데 그 내가 어떨 때는 내 안에서 뭐어그 누구를 낫게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늘상 있는 일이 아니고 내게서 났으면 그게 내게서 낫는 거니까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 그 사실을 내가 늘그 안에서 살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늘 인식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부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수 없는 사람으로 있다는 사실이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그렇지 않고 내가 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내 마음먹은 대로 하기를 원했거든요. 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늘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고 그래서 내가 할수 없는 이거를 내 딸은 내 자식은 그렇지 않고 그늘그 자기가 뭘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되도록 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살수 없다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사람을 너무 안정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있는 건줄 알면 내가 그걸 붙잡고 그걸 살려고 아둥바둥거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 안에서 내가 그내 발이 정확하게 땅에 딱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말씀이 정말 우리를 이탈하지 않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딱 드는 게 아, 내 인생이 왜 그렇게 허둥지둥하고 공허하고 허감 가운데 있고 제가 처음 교회에 첫날 왔을 때 목사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나로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있잖아요. 첫날 왔는 날 너무 그게 나 같아서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내게 있는 그 허감이, 아,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땅에 그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게 원더링 오프? 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딱 우리를 배회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아, 내 인생을 찾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내 주변을 맴돌고 계셨던 그 보이지도 않고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그때 아 이런 내 인생에게 찾아오시려고 내 인생 배회하시 배회 아 그러니까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분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니까 그게 내게 너무 은혜가 됐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니까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내 인생에 그 덮여 있던 물을 그 오늘 이 말씀 있잖아요.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살수 없다는 사실을 매번 고백하면서 산다. 이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이 내 그 물로 덮여 있던 그 땅을 다 갈라내서 하늘로 올라가야 될 물은 하늘로 올리고 땅으로 내릴 물은 땅으로 내려서 내가 묻이 드러나도록 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내 인생이 그 이게 안정되고 땅에 발을 딛게 된 것이 아니고 그 끊임없이 내 인생을 찾아와서 내 나를 구분짓게 한 너는 사람이고 사람이라서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씀이 나를 안정하게, 안정되게 했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모임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제가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집에 가면서 맨날 노래 부르고 가니까 상도쌤이 퇴근할 때 내가 막 노래 부른다고. 니는 그래, 맨날 그래, 뭐가 그래, 즐겁노? 하면서. 막 이까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모임이 끝나고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출근을 하면 내게서 그 찬송가가 떠올라서 그걸 자꾸 부르거든요. 부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아까 그 제3의 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말씀하는 이 모임 자체가 우리를 계속 그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그 뭐야 이거 뭐죠 선민 나만 이걸 받았다 하는 마음에서 내가 자꾸 벗어나게 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둠에서 우리를 이렇게 거두어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고 날살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구나 이렇게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말씀 안에 살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아멘. 아이고, 영미 반가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오는데 또 보니까 또 빠졌는지 기억이 잘안 나네요. 환장할 만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요. 왜그 장용성 목사님 말씀은 내게 큰그 뭐지 영감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마음 아프게 받지 마시고 근데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이렇게 뭐막 이렇게 텐션 해가지고 내가 있잖아요 막 받아줬고 이러면서 들으려고 화요일 모임은 마치 공부하는 것처럼 내가 이러 하는 자세가 있어요. 이게 성경을 구절구절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여튼 어쨌든, 그거보다 이제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또 제가 다른 데로 이렇게 딸려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뭐 하여튼 말씀은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섞여서 이것저것으로 다 날라가는데 오늘은 이렇게 간증을 듣다가 제가 나도 이렇게 멀리 있지만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이제 그 지영이가 섭섭해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상도 오빠 삐져가지고 뭐한 이틀 또안 와가지고 어디 갔지 하고
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쭉 이렇게 따라서 생각을 하면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 줌만 하지만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게몇 가지가 있어요. 마음에 걸리는 게몇 가지인데 그거를 조금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그냥 오늘은 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오늘 말씀 중에 예수가 우리라고 한 것과 제자들이 우리라고 한 것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를 포함한 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면 우리 말고 저거가 있어요. 그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별을 짓게 되는 건데요. 난 이건 굉장히 이렇게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조심해야 된 거라고 생각이 해서.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라고 하는 것은 허물어진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제자들이 우리라고 하면은 뭐 비교하고 또 특권의식 이런 거라는 말을 했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를 우리라고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진짜 이렇게 뭐지 그 깊은 그 코어를 알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금방 엇나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그걸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 특히 그 대구교회 생활할 때는 어땠냐면 세상과 교회 이걸 또 갈라서 말했다고요. 그러나 그게 이제 거슬리는 게 1번이에요. 세상은 뭐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완전히 분리돼서 또 이게 우리만 어떤 성역에 있는 것 같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성역에 있는 것 같은,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우리가 함께 뭐그 겉으로 대구교회라고 하는데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람이 아닌 것처럼 정말로 실제로 사람이 아니라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 간다니까 언니 외로워서 어떻게 해? 어? 그 사람도 없고 이러더라고. 아니 사람이 왜 없어? 내가 듣기로는 그런 게 없는 게 이게 목사님 말씀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게 없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왜 없어? 앞집 아저씨도 있고 뒷집 아줌마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사람이지 그랬더니 아이 언니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저기 사람 됐잖아요. 이제 결국은 지금 사람도 아니고 예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뒤로 하고 우리 2PM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데 제일 걸리는 것은 오늘 미라 간증하면서 근데 미라 자야주 그렇게 말해요. 그게 근원이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감명을 받고 또 이렇게 뭐지 그 영감을 받잖아요. 근데 영적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지영이 그다음에 정혜 언니 그다음에 근원이 이렇게 나는 따로 떼어서 말하는 게 너무 걸려요. 왜그 사람들을 온전하지 못하게 생각? 육체적으로 연약한 건 맞아요. 육체적으로 연약한 건 맞는데요. 왜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타내는데 그 사람들을 왜 그렇게 분리해서 말하는지는 그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자각증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얘기할 때 소자를 아까 뭐라 그랬지? 소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쩌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소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린이거든요. 우리가 애들한테 말할 때 우쭈쭈쭈 이렇게 말하잖아요. 애들 말하는 것처럼. 그것도 옳지 않다고. 여기서 안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애들을 애들로 아이고 그래 하는 거 네가 뭘 알겠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는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접고 들어가 준다, 다 봐준다, 네가 뭘 알겠냐 하는 것이 사실은
잘 해주는 것 같지만 그 깊이에 그런 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도 말할 때 사람 말을 가르쳐야 되지, 우쭈쭈쭈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에 나는 너무 하여튼 그 뭐랄까, 크게 이렇게, 이렇게 얻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들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누구나 다 똑같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우리가 생명이 다 똑같은 생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봐서, 어머, 저 사람은 아프니까. 저 사람 팔이 없으니까. 저 사람 어디 가서 돈을 못 버니까. 이거를요, 다 우리가 좋은 의도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한정 짓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이렇게 좋은 의도건 나쁜 의도건 그런 게 상관이 없이 하여튼 그렇게 구별지어서 말하는 게 너무 걸려요. 걸리고, 지영이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얼마나 온전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논리적으로도 딱 맞고요. 예, 좀 다르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연약한 지체로서 분리하는 것도 나는 그게,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이렇게 그 깊숙이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내가 기댈 데가 없는데 힘이 너무 없을 때 이웃으로서 가서 도와주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도와주는가 하고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힘이 없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뭘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이제 우리와 저들을 구별하는 그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밖에 이렇게 판단하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지 세상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요,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 인권을 위해서 빗대를 들고 나가서 소리 높여서 외쳐고 싸워야지만 겨우 자기 자체를 인정받을 받을까 말까 하는 이런 곳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곳이 아니고, 그게 또 누가 그래요? 저 나이에, 저 연세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난 너무 걸려요. 기순 어머니, 혜정이 어머니, 저 나이에 저 연세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 뜻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내가 나를 다 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나를 놓고 가는 게, 난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더 중요하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이 무슨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나는 너무 쉽게 이제 놔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닙니까? 내 성질이 내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를 버리고 다 놓고 하는 뭐 자아를 버리고, 자아는 어떻게 버려요? 자아가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건 자아가 없으면은 자아를 버리고 하는 말하는 그거는 그럼 누굽니까? 그럼 뭡니까? 그럼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말이 한정되어서 그런데, 정말 오늘 그 혜정이 어머니가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뭐 별건지 아시냐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자기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하시는 게, 나는 별말도 안 했는데 뭘 그래, 그랬는데 별말 아닌 말이 모든 게다 저는 하나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저절로 스며들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 연세에 그 얘기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연세가 어때서요? 뭐 일찍 태어난 게 죄입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다 오늘만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세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우리 다. 나이도 없는 거고요.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고 움직일 수 없는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그 어떤 팔다리도 없는 사람도 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인격체로서는 전혀 모자람이 없다. 우리가 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말 그렇게 하는데도
말할 때 보면요, 은연히 그런 게 들어있는 것이 난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찌릿찌릿하게 아픈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알아줘서 늘 거슬려요. 그리고 거슬려요. 거슬리고 걸려요. 마음에 걸리고 그렇게 걸려 있으면 제가 그 더욱더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지? 이렇게 좀 이렇게 행복하게 누릴 수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다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사람이 적은 게또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이 많아서 좋고 사람이 적어서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순수하게 우리가 추구하는지 따라가는지 그런 건잘 모르겠지만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떠날 수 없어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더그 본질에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이런 생명의 체험들은 각자 너무 개인적인 것 같아요. 다들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또 미완 미화대로 또 기수노멀 기수노멀들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체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각자 각자의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경험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함께 그걸 나누면서 영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자기의 경험에 너무 이렇게 좀그좀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그걸 강조하여서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마음에 걸려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마치 자기가 경험한 그것이 아주 절대적인 것처럼 물론 그렇게까지 극적으로 가지는 않지만 그게 난 신모띠를 외치는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거나 내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그거는 싹 너무나 고요한 거고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렇게 힘주어서 말하는 것이 저는 그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이제 제가 느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오고 그 형제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제한돼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모임이 없고 하면 내가 이게 줌이 없을 때도 내가 일상으로 경험한 것들을 다 이렇게 뭐 형제 자매들하고 나누고 싶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또안 들어오면 내한테 니왜안 들어오라고 전화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내가 내팔 흔들게 안 하면 아무도 또 만약에 내가 또 이렇게 화면 안 킨다고 하는 사람도 아 자는 바쁜갑다. 또 부르면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또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남편이 회사를 안 가가지고 내가 진짜 감옥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놈 인간이 워낙 지 눈에 보이는데 내가 있어야지만 신경질을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일하는데 일하면 되지.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기는 왜 화내는지 모르고 내한테 화를 내는데 내가 파악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딱지 눈앞에 앉아서 내가 책을 읽고 있다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그러면 갖다 주고. 그 지는 지 일하는데 계속 있어야 되는 거야. 24시간을요. 예. 하여튼. 그렇지만 또 제가 자기를 부인하는 익숙해진 것이기 때문에 관계를 위해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날도 못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녹화를 보잖아요. 녹화를 보니까 내만 빠진 거예요. 내만 없는 거야. 그러고 또 내가 하는 만큼의 뭐지, 간증 시간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잡담들을 이런저런 걸 하더라고요. 아, 저거 내가 없어서 잤구나. 그러면서 저는, 저 사람들이 나를 참 보고 싶어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멘. 안 그러셨어요? 제가 없으면 아니, 섭섭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예.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나한테 전화 안 해줘도 돼요. 안 해줘도 되고, 진짜. 전 이제 기숙 어머니 어제 안 들어오셔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랬더니 또 다들 난리가 났대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 보니까, 어쨌든 하여튼 그, 어머니들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말 하면 전 가슴이 철렁거리는 거예요. 진짜. 그래. 그, 전세에, 우리가 저 나이가 됐을 때, 그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하루를 사는 거예요. 연세 없어요. 여기 누구는 뭐, 그 연세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우리가 지나온 곳, 다 벗어난 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게 왜 틀렸는지, 난 다시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게 좀 우리가 극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극복하는 것도 나는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는 걸 생각하거든요. 극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벗어버리고요. 이제 그게 아니고 그게 안 좋고 아니었으면 그냥 과감하게 내버리고 그냥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아니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데 다시 뭘 그걸 보면서 그게 이러니까 틀렸고 저러니까 틀렸고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숨이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할 사이에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난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더 나아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상도 오빠는 그렇게 극복이 잘안 되나 봐요. 근데 이제 내가 상도 오빠가 아니고 상도 오빠 겪은 게, 안 겪어서 이게 살면 살수록 이제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일생 동안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저도 알긴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없잖아요. 계속 거기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난 상도 오빠가 안 들어오면 나도 모임에 오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허전하고요. 그 저는 이게 추움에 들어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오빠 때문이거든요. 상도 오빠와 함께 옆에서 함께 나아가야 되겠다. 잡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미화 때문에 신경질 나갖고 줌안 들어오고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자기 한 몸에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이 존재하는 1분 1초가요. 서로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별건 줄 아세요? 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이게 철학적으로 있잖아요. 갑오자 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서로를 위해서 사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안 먹고 그 사람 먹고 싶은 거를 먹고요. 저는 그렇게 할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내가 스파게티 먹고 싶을 때요. 떡볶이 먹으러 가자 하는 친구와 안 만났어요. 왜냐면 내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내 혼자라도 난 스파게티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저는 이제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버리고 있잖아요. 나아갈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정말이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걸 왜다 끌고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지금 제가 간증이 전혀 제 의도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다들 너무 사랑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영희가 앉으면 궁금하고 얼굴이라도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놓이고 그래. 그러니까 안 들어온 날은 왜또안 들어왔지?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게 나는 너무 이뻐. 그래서 옳은 말을 해준 것이 너무 속이 시원하네 아주. 이렇게 들어와서 영미자매가 한 번씩 정신을 번쩍나게 해줘야 된다고.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유, 영미 누나가 또 이렇게 오셨으니까 제가 노래 한 곡, 누나를 그래. 위해서 노래 한곡 불러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몇 메타 앞에다 두고, 김상배의 몇 메타 앞에다 두고. 잘 들립니까? 네. 사랑했던
그 사람 몇 메다 두고 나는 말 한마디 붙일 수 없었다. 마주앉은 사람이 행복해하는 웃음을 보고 나는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을 바로 명대 다 앞에다 두고 사람을 바로 명대 다 앞에다 두고 와. 오늘 영미 누나 강연 듣는데 저도 아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 이렇게 강조하고 힘써가지고 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뭐 잘못 또 얹었다가 또 혼날라. 예, 아무튼 영미 누나 이야기 듣는데, 저도 사실 그런 부분들, 우리 혜정이 어머님 너무 은혜가 너무 좋고 한데도 표현이 연세 드셔가지고 뭐 이런 표현 되잖아. 이연례 목사님이 이제 너무 급하다. 연세 얼마 안 남으셔서 급하다. 그거는 좀 소화가 안 되더라고, 저도. 이런 뉘앙스하고 조금 비슷한 거 아닌가? 어리든 연세가 많으시든 인생의 자리는 똑같은 게 아닌가? 저는 살짝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혜정네 어머니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이 노래를 부르려 안 했는데, 가사, 혜정네 어머님 말씀 듣는데, 노래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었는데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 그 찾다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 노래가 생각이 나 불렀는데, 어머님 노래, 그 어머님 간증 듣는데, 그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제게 딱 꽂히더라고. 그리고 영미 누나도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 이 어렵게 부인하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이렇게 간증 듣다가 이렇게 제가 기타 들고 노래 한곡 하는 자체가 나를 부인하고 지금 노래 부르고 아멘. 있다니까요. 이게 뭐 작정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여기 김상배 씨가 부른 몇 메다 앞에 다 두고, 이것도 이분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뭔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고 싶은데, 그 사람 앞에서 이 한마디를 부르고 싶은데, 마주 앉은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너무 그 사람하고 즐겁게 놀고 있어. 그 장면을 보니까 붙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돌아서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래, 한편은 좀 아쉽기도 한데, 이 사람이 조금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노래를 또 간증 듣다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는 너무 자연스러운 나라구나. 용서서 하는 나라가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까는 간증할 그게 좀 팩트가 정확했는데 이게 좀이 희미한에 표현하고 싶은 게좀 이게 분명치가 않네요. 아무튼 오늘 영민 누나 간증 듣고 혜정네 어머니 간증 듣는데 부활 생명이 죽고 다시 간그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고 부인하게끔 하는 거지. 내가 용서 가지고 부인하는 삶이 아니다 하는 게 오늘 혜정네 어머니 말씀 듣는데 너무 아멘으로 이렇게 제가 알아줬고, 어머니 표현 안에 저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제가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말씀이 딱 들리면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로 만져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미 누나가 분위기를 살짝 뭐 다른 방향으로 흔드는 것 같기도 한데 너무 또 즐거워요. 희사하죠. 이상하게 처음에 다른 말 하시다가 또 마지막에 불 흘리면서 너 없으면 안 된다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아, 영미의 진짜. 매력이야. 어디로 튈지 몰라.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러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겉에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심에, 형제자매 지체들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그 마음이 제게도 느껴져가지고, 저도 이렇게 몸 안에서 지체로 이렇게 살아가는,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도 마이크 켜야겠다. 아니, 이제 마쳐야 되는데, 오영임 자매나 뭐 누구, 혹시 간증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니까 간증하시라고. 누구 또 있지? 오늘은 아무도 안 켜네. 그, 저는요, 오늘 형님, 아니, 그 전에 영미 이야기부터 하자. 갑자기 내한테로 뭐, 불똥이 튀어가지고 막 갑자기. 영, 앞부분하고 그래, 뒷부분하고 뭐가 좀안 맞는 느낌이 든다, 승모기 말처럼. 그럼 한편으로 생각하면 영미가 외국 땅에 있으면서 대구에서 내삐지는 것까지 다 알고 참, 교회 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오늘 형님 말씀 노트 어제 보고 프린트해가지고 이렇게 쭉 읽으면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런 제목 처음 봤어요. 그 내가 이게 무슨 말인공 싶어가지고 유심히 읽어보니까 진짜 50절에 그런 말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은 이미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생활 하면서 사실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각자 이 소금이 없으면 안 되는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너무 참 합당한 말씀 같고, 저는 특별히 이제 오늘 앞부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 요한이 싸가지 없이 이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다 했잖아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망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느냐, 우리를 다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꼭 제가 이 요한 같은 거라. 저는 특별히 사로잡혀가지고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 연구소에서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상설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엄마를 인문학 수업하면서. 그때 이제 많은 이제 엄마들이 와서 강의를 듣고 또그 강의를 듣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교회로 오고 이랬어요. 그런데 어떤 일단의 엄마들이 교회 올 생각을 안 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담쌓고 뭐 거부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하루, 뭐, 오랫동안 이 아줌마들 우리 연구소를 통째로 주말마다 빌려요. 빌려가지고 그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라. 자기들끼리 애들 데리고 캠프를 하는 거, 우리 연구소에서. 그 저는 사실 이 요한 같은 마음이었거든. 저것들이, 그죠? 당신의 이름으로 지금 뭐, 애들 뭐 어떻게 키우겠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답답하고요. 근데 우리 성미아 자매께서 넉넉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 마음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하지 말라 하면서 연구소를 통째로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주말 되면 교회 생활 하니까 이제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막 아줌마들하고 애들하고 모여서 캠프를 하는 거예요. 뭐 체육기 캠프도 하고 자기들끼리 놀고 막 이래요. 그때 저는 정말 못마땅해서 요한 같았다니까 꼭. 저것들이, 뭐, 개코도 생명에 대해서는 모르면서 저끼리 어떻게 아이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적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제가 속으로 좀 판단이 되는 마음도 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 예수님이 그걸 금하지 말라 하잖아요? 누군지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그죠?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운동권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말하면 소시민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요즘 같으면 이제, 뭐,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중간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룹이 있어요. 소시민 계급이라고. 보통 이제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쪽에 힘이 쏠리면 그게 확 따라가요. 그래서 운동권에서 항상 뭐라고 배우는가 하면 이 중간 계급을 무력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배워요.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 독재 정권의 편을 드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중간, 이 중간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한 사람들 득이 이렇게 속상해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아까 형님은 또 다른 곳에는 또 마태나 마가 다른 표현을, 마태인가? 누가 다른 표현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제3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랬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한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마다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 말이. 저는 그때 그렇지 못했는데 우리 미화가 그래도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아줌마들한테 기꺼이 연구소를 다 내주더라니까. 그랬는데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 소위 말해 요즘 젊은 애들 가장 인기 있는 SNS 인스타그램을 내가 시작했잖아요. 옛날부터 계정을 개설해 놨어요, 사실은. 근데 계정을 텅텅 비워놓고 저는 이제 뭐 트위터도 해보고 페이스북도 해보고 하니까 이게 보금 전할 플랫폼이 아니라 뭐 카카오 스토리도 해보고 제가 오만 짓을 다 해봤거든요. 이 대면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보금을 전하기 진짜 어렵더라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뭐 블로그 보고도 오긴 하지만 이게 일반적이지 않죠.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있었는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도 하다 치우고 인스타그램 안 하고 있었어요. 최근 들어서 내가 어떤 마음이 들어서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거 유튜브 쇼츠 같은 데 보니까 지그지 강아지 자랑을 막 하던 거 올리더라고 계속. 그 저도 강아지 키우잖아요. 그리고 우리 강아지 키우면서 사진이나 동영상 엄청 많이 찍어놨어요. 왜 가족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그 개설한 인스타그램에 우리 강아지 키우는 사진이나 내가 심심할 때마다 올리자 하면서 이제 인스타그램을 한두달 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 강아지 지금까지 밀린 사진 계속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기한 게 있잖아요. 전에 연구소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저거끼리 뭐 해놨던 엄마들이 있잖아. 인스타그램에서 내한테 좋아요를 누르는 거라 강아지 올리는 사진을 보고. 그랬는데 그 아줌마들이 그 그룹이 요즘 들어서 보니까 저 중구에 그저 향교 근처에 연구소를 하나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스타그램 강아지가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아 연구소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활동하는 거 알았죠. 보니까 우리가 연구소 생활하는 거 거의 똑같이 하는 거라. 아이들하고 책 읽고 놀아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와 너무 신기하다 하면서 내가 인사하니까 너를 부르겠대. 그래가지고 오늘 갔다 왔잖아요. 거기 한 10명의 아줌마들 모여있는데 그때 내가 못됐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걸 오늘 10시 반에 가가지고 그 아줌마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무 신이 나가, 엄마들이 너무 잘 이렇게 소화하는 거라 뭘 듣고, 그렇게 살면서 내가 그렇게 업신여겼던 그 사람들에게서 뭔가 이렇게 토양이 조성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핑계는 뭐 아이 키우는 이야기 하고 이랬지만 사실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엄마들이 너무 잘 듣고 나중에 울면서 질문도 하고 막 이러는데 내가 그 자리를 못 두겠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출근을 보통 뭐 12시 반, 1시 반에 해야 되는데, 4시 반에 출근했잖아요, 거기서. 오전 10시 반부터 계속 내 혼자 떠드니라고. 그 성미야는 왜 출근 안 하냐고 막 계속 전화 오고 카톡 오고 막 이랬어요. 그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짧은 단견으로, 그죠? 이 성미야 자매나 이런 가난한 자매들처럼 듬성듬성 교회로 옮겨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라.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전했으니까 내 요한같이 특권의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개사고 왜 우리 교회를 안 오는지 저들끼리 저렇게 잘 사는 게 속으로 좀못 마땅했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일을 딱 겪고 나니까 정말 옛날에 우리 목사님한테 들었던 말 중에 내 머릿속의 생각은 순두부 한모 크기밖에 안 된다. 우리 뇌의 용량이 그렇다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순두부는 썩은 순두부다 이렇게 옛날에 이 목사님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말이죠. 내가 아무리 생각을 잘하고 이래봐야 그 순두부 한모 600g 크기밖에 안 되고 뭐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제가 그 경험을 꼭 했어요. 이 아줌마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있잖아요. 막그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연락도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저는 코로나 이후에 학교 강의를 거의 못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이지 못하게 되고 이러면서 엄마들 모여서 강의를 하는 걸 못하게 되고 또 신기하게도 2PM 이런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2PM에서 제 인생을 지금 소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전에 그렇게 자기들끼리 답답하게, 그죠? 뭐, 여기 꼭 요한 같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라. 이건 내 속마음이거든. 요한은 진짜로 금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속으로, 아유, 저것들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연구소 빌려준 게 아까운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성미하고 호의를 베풀어서 그 아줌마한테 계속 기회를 줬는데 그 아줌마들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답답한지 자기들끼리 연구소를 차렸다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엄마들하고 이렇게 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연구소가 똑같이 해요. 오늘 가서 들어보니까 대부분 스승이래. 자기들이 거기서 큰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와놓고 내보고 스승이라 하는 거라. 그, 하면서 자기들이 그큰 영향을 받아 가면서 막 울면서 있잖아요.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그리고 그 엄마들하고 함께 사는 또더 젊은 엄마들이 있는데, 이 엄마들이 토양이 너무 잘 조성돼 있어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간증을 하니까, 말씀을 하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막 울면서 질문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영식이 형 같이 저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이거 밴댕이 같아가지고 자꾸 이거 가리거든요. 그게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거 오늘도 그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자꾸 영식이 형님이 그 맨날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저도 정말 듣기 싫거든. 맨날 들었던 말씀 외운다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할수 없는 거예요. 내 옹졸한 생각, 그내 썩은 이 순두부 한모 같은 크기의 내뇌 속에서 나온 어떤 작업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늘 나는 이렇고 저렇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신기하게 일어나는 일을 보면 내 생각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투표 상황도 똑같죠.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로 우리가 인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식 형님 말씀대로 저는 영식 형님 스타일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영식 형님이 그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할수 없는 거라. 날마다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생활해 보니까 그래. 저는 정말 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고 밴댕이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내가 잘 부인이 안 된다면 그래도 내가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살아보면 또 그게 아닌 거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아, 내 생각이 정말 이거 좁구나. 내 생각은 내 뇌는 정말 썩은 순두부 한모 크기밖에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이 계속 들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형제들과 함께 살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나아지고 있는 거죠.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하니까 그 남부교회를 섬긴다는 어떤 아줌마, 젊은 아줌마가 선생님은 거듭나셨네요. 이카더라니까. 미치겠어요. 교회를 섬기니까 거듭난다는 개념을 어디서 들어서 알고 있는 거라. 내가 쭉 이야기하니까 선생님은 거듭나셨네요. 이카더라니까. 어이구, 씨, 어떡해, 가만있어. 내가 우리 투팽 가면 깨갱하는데 내보고 거듭났다 하니까 내가 돌아다니면서 이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미치겠어요. 그러면 정말 이 몸인 교회를 발견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알고 나면, 진실을 알고 나면 정말 환장을 한다니까. 세상에 이런 몸으로 건축된 사회가 없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이 없어요. 너무 신기하고, 저는 이렇게 늘 내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지만,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요즘 코로나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연락이 오고 이래서 강의를 시작하고 이러는데, 옛날에 내가 그 무시했던, 성미야처럼 똑똑해가 말씀 듣고 바로 교회를 뛰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투표면 그런 자매들 많거든요. 근데, 야들은 말씀을 못 알아들어. 그래, 지금끼리 모여서 욱시욱시 하면서 뭐, 하여튼, 이카드라니까? 근데 오늘 내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야, 이건 내 생각이었구나. 앞으로 어떻게 인도될지 난 모르겠구나. 앞으로 자주 부르겠대. 한 달에 한 번씩 부르거나 뭐두 달에 한 번씩 부르겠대. 그렇게 하니까 내가 막, 와, 가슴이 뛰고 있잖아요. 꼭 수가성 그 다섯 남편을 뒀지만 어느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자매 보고 나서 예수님이 막 제자들 음식 구해올 때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내게 있다 하면서. 제가 꼭그 마음이 들더라니까. 그래서 막그 이상한 도시락 시켜주대요 오늘. 뭐 도시락인데 뭐 아주 비싼 도시락이에요. 최선당에서 나온 도시락이 있더라. 나 처음 들었네. 난 도시락 하면 그냥 백종원 도시락 뭐 그죠? 그 김혜자 도시락 이런 거밖에 몰랐는데 최선당이라는 유명한 그 뷔페 있잖아요. 그 거기서 나온 도시락이 있어. 그 식주인데 내가 떠드니라고 밥도 못 먹었잖아요. 다른 양식을 먹니라고 이 엄마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내가 계속 뭐 퍼주고 싶어 가지고 있잖아요. 내 미친놈처럼 떠들다 보니까 목다 쉬어 가지고 지금 연구소 왔는데 내가 너무 늦게 오니까 미안한 내 미버 가지고 밥도 안 주고 집에 가라카대. 근데 퇴근해가 집에 와서 지금 줌에 들어 있잖아요. 뒷말을 안 믿는다. 오해도 진짜 응가해야 한다, 정말. 아니, 밥, 7시까지 내 기다렸다니까 밥 주는가 싶어가 밥안 준대, 가래. 6시 그러니까 할 수, 15분에 물어봤는데, 7시래. 6시 반에 물어보고 내가 7시까지 행여나 싶어서 기다려봤거든. 정말 안 주대. 그런데 집에 와서 할수 없이 밥 먹고 주면 조금 늦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하여튼,
내 생각은 정말 이거 썩은 순두부 한모 같아서 내가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야 소용없구나. 일어나는 일을 보면 이건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꾸 생각이 돼요. 뇌가 있어가지고. 진짜 큰일이에요. 뭐, 뇌 수술을 받든지, 뭐, 이거, 뇌를 적출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 바보처럼 이렇게 살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머리가 팽팽 돌아가가지고, 판이 빤히 보이니까 이게 큰 고민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로, 우리가 이미 이렇게 소금을 두고 서로 우리가 화목한 생활을 하잖아요. 서로를 세우고, 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표현을 보지 않고 표현 너머에 있는 마음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축되면서 함께 사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 가지 이렇게 몸이 건축되는 걸 보니까 여러 시끄러운 일들이 많고 사실은요. 저도 뭐 시끄러운 소리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저 미라도 뭐 많은 과정을 겪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이 몸을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서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굳게 서서 매일 저녁 모여서 어쨌든 얼굴 보이고 있잖아요. 저도 참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안 삐지고 그죠? 자존감이 높아져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거 출석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진짜 소원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 근데 저는 뭐안 되는데 뭐 이거.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뭐, 미화가 내한테 막 미친 듯이 대들잖아요. 그러면 나는 바로 막, 토요일날도 내 결혼식 가다가 차에서 중간에 내렸잖아요. 압산순환도로에서 하도 열받아가지고. 내가 열받아가 차 세우라 하면 또 우리 성미화 자매께서는 너무 성격이 좋아가지고, 제가 세우라 하면 바로 세워줘요, 귓가에.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그때는. 그런데 내려가 집에까지 또 더운데 뚜벅뚜벅 걸어오느라고 고생했거든요. 지 혼자 결혼식 가서 형제 자매들하고 만나서 커피 마시고 뭐 행복하게 살고 나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고요. 맨날 이래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부끄럽지만 또 꾸역꾸역 얼굴을 내밀고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있잖아요. 이게 몸으로 짜여 있으니까 우리가 지체니까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자랑스러워서 와 있는 게 아니고요.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럽지만 내 부끄러움을 이렇게 형제들 앞에 공개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강의할 때또 이런 부끄러움을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목이 급나딱하대. 해탈했다 하기도 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여튼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장동익님 거듭난 게딴게 아니네요. 아, 그렇지. 아니, 우리 명예기가 카대요. 우리 자매가 하루는 익혔어요. 명예기 보고. 야, 너가 아빠 진짜 많이 변했지? 익하니까 우리 아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엄마, 아빠는 많이 변한 게 아니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다. 익하더라니까. 우리 아들이 내 거듭남을 인정하고 있다니까요. 그 옛날 천연적인 그 김상도가 아닌 거죠. 이 교회 안에서 놀라운 그리스도를 만나서 먹고 마시고 살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아직도 이걸 못 버리고 뭐 익하는데 영미가 저는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과 내가 늘 교제할 준비가 돼 있고요. 내가 이건 양보할 수 없어요. 이거 뭐 신못띠 아 이거 뭐 한비간 교회고 찌라리고 뭐라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내가 부인할 수 없다니까요. 오늘도 내가 쭉 4시간, 5시간 떠들고 나니까 그 엄마들이 한마디가 딱 남더라니까. 자기들한테 제일 인상 깊게 남는 말이 당신이 네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고 이 말이 남는다는 거라.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드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이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이 또 기억에 남는다고요. 우리가 별거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이에요, 사실은. 비록 이렇게 왜곡되고 이상하게 되어 있지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내가 부인할 수 없어요. 다른 걸 내가 내게 내놓고 내 인생에서 그게 검증되면 내가 모든 걸 버리겠어요. 그리고 불교로 갈 수도 있고 한데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게 없어요.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더 나은 것을 내가 발견한 적이 없고 그걸 투피엠 생활하면서 형제 자매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또 그거니까 내가 먹었던 그 양식이니까 내가 이걸 부인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몸을 건축하게 하니까 함께 교회를 세우고 지체를 세우고 서로 연결해서 그죠? 피가 막 흐르고 이런 교통 생명의 교통이 일어나는 걸 내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매일 저녁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뭐이 목사님을 부인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 목사님 한 번도 찾아간 적도 없어요. 미련도 없어요. 안 찾아간 지 벌써 한 10년 됐을 기라. 그래서 배은망덕 같다는 소리 들어도 제가 마땅히 들어야 될 말이고, 뭐 목사님 버렸다 캐도 내가 할수 없고, 불효자라 캐도 내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열레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 내가 이걸 부인하지 못해서 지금 여기 붙어 있는 거죠. 함께 가는 교회 안 가고. 저 지현이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옛날에 지현이 어려울 때 내하고 같이 뭐 인터넷 카페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못 부인하겠어요. 누가 더 우리를 살리는, 정말 우리의 생명 대신 이것을 누구에게 내게 보여주면 내가 모든 것을 부인하고 뭐 법륜스님을 따르거나 뭐 이슬람을 따르거나 뭐든지 할수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이렇게 우리 어린 지체들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보니까 내가 먹었던 그 양식인 거라. 그리고 이게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고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내가 지금 투표하면서 내 인생을 마지막을 내가 1987 이후로 올인하고 있잖아요. 1987도 정말 미친놈처럼 했거든요. 내가 다 말할 수 없어. 교회에서 덕이 안 되니까 다 말할 수 없어서 그렇지. 내가 온대 점거하고 매일신문사, 검찰청 뭐다 점거하고 뭐 이질하고 미친놈처럼 살았어요. 근데 지금처럼 내가 내 인생을 들여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이런 생활이 없거든요. 이렇게 잘 삐지는 데도 불구하고 옛날 같아서는 벌써 제가 사라지고 없어요. 잠수 타고 없어요. 근데 이렇게 죽으면서 생활하는 것이, 저는 미화가 매일 말하잖아요. 맨날 찬송 부른다니까 저 인간은. 내한테 그렇게 할 때는 언제고, 지는 너무 행복해가 찬송을 불러요. 맨날. 그러니까 투표임 생활 내가 부인할 수 없어요. 미화가 저렇게 복대하니까. 예,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신경질 나는 날 하루만 딱 빠지고 그 다음 날에는 그냥 들었나 이틀씩 빠지지 마라. 영 접고 싶었는데 이것도 거의 큰 제목이 없잖아. 갈 데도 없으면서. 아유. 아유 웃긴다. 아멘. 아멘. 아이고, 우리 영신님 마무리 한마디 하시고. 저기 녹음이 얼마나 남았나? 한동안 8분 남았습니다.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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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한동안 삐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재밌는 말이 나오잖아. 제가 건축주의가 되는 거예요. 성미화한테 깎이고 이, 교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러면서 저도 정말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지체로 발견되는 거죠. 저는 이, 저를 하나님이 사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멘. 아멘. 오늘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는 말씀이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네. 아멘. 그 소금 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없어요? 외초. 미와, 뭐 생각나노? 소금 기둥. 김장철이야. 그래. 김장. 그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롯에 처 소금 기둥이 나온다. 가장 긍정적으로 쓰이는 데는 안동 강고등어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영미하고 추어탕 하려면 뭐가 있어야지? 추어탕요? 미꾸라지가 있어야지, 미꾸라지에, 미꾸라지에 소금 쳐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추어탕 하려면 미꾸라지에게 소금 안 들어가면 미꾸라지가 추어탕이 안 돼. 오늘 지금 이 자리가 추어탕 만들어내고 있네. 추어탕 먹고 싶다. 아이, 여긴 추어탕 못 먹는데. 항공 티켓 해가지고 온나 추어탕 사줄게. 근데 그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이 어떤 의도적인 말이 아니고 예수가 하신 말이 예수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게 십자가였어. 다른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예수란 말이야, 예수. 예수가 가는 길이 그 길이었단 말이야. 이건 말이 아니라니까, 말이 아니라니까. 아까 조금 전에 문자로 해석하지 말아 했잖아. 이건 문자가 아니고, 말이 아니고, 생명이란 말이야, 생명. 그러니까, 혹시 그,
아기를 낳아본 사람은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제일 처음에 입에 대주는 게 뭐냐면 조선간장이라. 조선간장을 입에 한번 딱 대주면 일평생 그 입맛이 그 간장 맛에 들어갔고, 된장, 간장, 김치, 모든 걸잘 먹게 되는 간이 되는 거라, 간이. 일평생 좌우하는 게, 아가야가 태어나서 처음에 입을 다실 때, 옛날 할머니, 어머니들이 조선 간장을 입에 대준다고. 그게 뭐냐면 소금을 대거든, 소금. 그러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기도 하지만, 고르게 한다는 거지. 그리고 김치. 소금으로 안 절이면 김치가 안 되잖아. 소금으로 절인다는 말은 고르게 한다는 말이지. 뻐득뻐득하게 겉절이처럼 되는 게 아니고 완전 숨을 죽여서 김치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소금이라는 게 소금 기둥으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없어지는 거잖아. 소금의 성분이 자기가 없어지는 거니까. 자기가 없어지면서 맛을 내는 거니까. 그리고 부패 방지도 되지만, 결국은 뭐냐, 예수가 한 말, 이건 말이 아니고 예수 자신의 삶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 자신의 삶이 그랬다면, 예수가 한 말이 진실이지 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말이 아니라니까. 말이 아니고 생명이라는 거, 생명. 그래서 자기가 없어지면서 맛을 내고, 자기가 없어지면서 모든 것을 살리고, 이게 예수 자신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강조하고 자시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건 생명이고 삶이고, 이거는 그 존재 자체라는 거야. 그래서, 조금, 나도 이제, 부패임을 지키는 시간이 좀 줄어들 것 같아. 또 외부에서 자꾸, 아달락한데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일요일로 또 이제 좀 비워야 될것 같고, 뭐, 이리저리, 이제, 아무튼, 우리, 부패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 이 바운더리만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의 이 상도가 말한 이 그리스도가 울타리하고 상관없이, 담하고 상관없이 모든 인생들에게 흘러갈 때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가 흐를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가야지. 사운드 오늘 너무 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매들이 그렇게 흘러서 지금 이렇게 될줄 누가 알았어? 나도 7월 중순에 또 성남시에 또 올라가야 돼. 50년 전에 같이 일하다가 만났던 그 형님이 또 불러가지고 지금 또 올라가야 돼. 결국은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자신 안에서 그 소금의 성분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허비되면서 추호탕이 나오고 안동 강꼬도가 나오고 뭐 김치가 나오고 다 나오겠지 뭐. 뭐 소금이 안 들어간 곳에 뭐다 되는 게 없으니까. 소금이 다른 말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자기를 부인한 그 사람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무슨 문자냐고, 이게. 생명 자체지. 삶이고. 그러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떤 트라우마가 있거나 어떤 자기 기호가 있으면 그걸 걸린다고 하는 거야. 그 어쩔 수 없지. 자기 기호 때문에 걸리는 거니까. 예수인데 걸린 사람이 누가 걸렸어요? 대부분 율법주의자들.
대부분 바리새인들 그래서 사도계인들은 예수인데 다 걸려갖고 넘어져 버렸잖아. 안 걸린 사람 누구예요, 예수인데? 가장 가난한 어부, 막달라 마리아, 허물어진 영혼들. 그들이 안 걸리고 예수가 주님이 돼갖고 영생을 누렸잖아요. 정말, 참, 우리 형제들과 이렇게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축복입니까?